알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만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정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어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정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그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기에서 우리는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해 시인하고 자백을 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감추고 숨기면 그 죄의 값을 나에게서 찾고 내가 갚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갚아야 합니다. 살아나게 한 잘못을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께만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매우 중요한 아들인 유다의 잘못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 그의 삶에 대한 일화가 기록된 것은 요셉 외에 유다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유다의, 유다의 일화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일로 인해 유다의 족보가 엘과 오난 또는 셀라를 통해 이어지지 않고 며느리인 다말이 낳게 되는 쌍둥이를 통해, 통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의 아내 수아를 통해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고 다말에 의해 낳은 베레스와 세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했고.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다윗왕과 솔로몬이 낳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내가 지은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고 내 죄는 결코 씻을 수 없다는 비성경적인 결론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다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만일 구원받은 후에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아무도 교회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늘 정죄감 속에서 능력있게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시는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면서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이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사랑하십니다. 또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버리게 원하실 뿐 나를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넣어 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내 스스로의 생각이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확인해 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